여기도 시그니처. 여기도 그림이다 진짜. 이 파스리 진짜 다 그림이네. 171이면 155m. 155m니까 9번으로 가야겠다. 그러니까 흉골 스윙을 하면은 삼촌은 이렇게 들어하고 바로 딱 돌리거든. 네. 근데 사실은 재미 별로 없어. 막 다이나믹하게 막 몸을 구겨대면서 막 이런 거 있잖아. 막 이런 거 없거든. 지금 핀 보니까 왼쪽이죠. 네. 근데 그쪽으로 쳐도 어프로치는 좀 안전할 것 같은데 온그린이 목적이기 때문에 나는 너와 같이 고수랑 칠 때는 핀이 없다고 생각해. 그래서 무조건 그린 센터야. 나는 벙커 왼쪽 끝. 그쪽으로 안 가면 뭐 어프로치 하면 되지 이제 그런 생각이거든. 오, 핀방향. 어, 붙지 않았냐? 어, 붙은 것 같은데요? 붙은 것 같은데. 아, 가운데 치다 보면 또 갖다 붙기도 해. 민수는 오늘부터 핀으로 쏴. 네. 알았지? 네. 보기를 많이 해도 되니까 핀으로 쏘고 바로 그 어프로치를 세이브하는 거였어요. 너는 샷이 진짜 명품이다. 올라갔죠? 어, 올라갔어, 올라갔어. 넌 조금 기른 것 같아. 네. 근데 그린 온 그린이야. 진짜 명품. 너 임성재만큼 뜨는 것 같아. 뿌리. 어, 삼촌 파고 저 버디. 미수가 딱 공을 보더니 제가 훨씬 가까이 붙었는데 삼촌 파고 자기는 버디랍니다. 야, 근데 이게 참 기분이 나쁜 게. 같이 라운드를 해도 끝나고 나면 제가 스코어가 좋을 수도 있거든요. 기분이 깨끗하죠. 얘가 훨씬 잘 친 것 같고 지금 퀄이 달라요. 지금 우리 피디님이 봐도 볼의 퀄이 다르죠? 갑시다. 내가 사실 그 너랑 테스트 라운드 하면서 이것저것 그 테스트 해보다가 아 이건 내 스타일이 아닌데 어제 진짜 꾸역꾸역 스코어 만든 거 아니야. 네. 어,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괜히 걱정하면서 잘해야 되겠다 했다니까. 자, 삼촌 니어. 자, 난 4걸음 딱 10cm짜리 와있고 좀 약간 내리막. 그리고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뭐 브레이크 안 보이면 이런 파3는 물 쪽으로 거의 흐릅니다. 물 쪽으로. 이 그린 물에 향한 데서 어디가 제일 저점이냐, 그쪽이 가장 최저점인 경우가 많아요. 저는 이쪽이 지금 뿅점이 나오니까 여기까지 한 15cm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아, 너무 많이 봤어. 내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빨라. 짧다 싶은 정도로 쳐야 네. 들어가더라고. 너 민수 그거 알지? 어디가 보기 되는 거. 네. 이거는 안, 야, 이 빠질 구멍이 없다. 이거 정말. 어. 정말 빠질 구멍이 없어. 빠질 구멍이라고 하면 홀밖에 없다. 10cm. 와, 근데 오늘 전반적으로 내가 전부 우측을 보나 봐. 그런가 봐요. 어. 이것도 왼쪽 본다고 생각하면 똑바로 가고. 내려왔기 때문에 태우면 안 돼. 스웨이샤. 네. 네. 그렇지. 나이스 파. 자, 좋은 기회였는데 아깝다. 또 잘 쳐보자. 네. 민수야, 지금 이게 5번 홀이지? 네. 어, 그 458야드인데 핸디캡 1번이야. 오늘 이 코스는 블랙으로 해놓고 안 하고 전부 챔피언십으로 해놨네. 근데 여기 이 홀은 벙커가 굉장히 많다. 벙커가 많아서. 그래서 핸디캡 1인 것 같아. 어, 핸디캡 1번이네. 근데 나는 벙커와 벙커 사이 페어웨이로 칠 거니까
근데 흉구 스윙은 대체로 내가 본대로 날아가. 세게도 안 치기 때문에. 샷. 진짜 똑바로 가지? 네. 어제는 너무 다르신데. 어제는 너무 달라. 저는 저 피르침 같은 거 보면 돼요. 야, 내가 민수 샷을 보면서 눈이 호강하게 될 줄을. 아니, 어프로치만 하면 끝장나겠다, 그지? 네. 가자, 다쳤어. 민수 진짜 멀리 날아온다. 근데 공이 일단 너무 예뻐. 그러니까 나는 낮아서 겨울 같을 때 이제 굴러서 많이 온 거고, 너는 거의 캐리로 쏜 거니까 이건 퀄이 다른 거야. 159야드 남았어. 그러면은 145m인데 바람이 약간 있으니까 아까 9번이 지금 155m씩 날아갔거든. FF2473. 그러면 피칭으로 145m. 지금 여기 난 코스가 전혀 기억이 안 나거든. 근데 핀을 보니까 전체 그린에서 약간 왼쪽인 것 같아. 그래서 우측에도 좀 공간이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선표는 공을 칠 때 애써 핀을 없애버려. 애써. 아. 대충 그린 모양이 어떨 거라고 생각을 하고 딱 어디를 봐야 되겠다가 아니라, 우리 연습장에서 보통 딱 어디 보고 안 치잖아. 네. 되게 뭉뚱그려 치지. 네. 정신 놓고. 집중할 때 빼고는. 그래서 그냥 근처로만 가라, 그런 생각이야. 이제 거리만 마치고. 아, 또 올라갔잖아. 샤. 오늘 완전 다르지? 131m인데 뭐야? 9번이요. 더 높게 쳐서. 한 일주일에서 2주일 동안은 경사가 있어도 그냥 핀으로 쏘는 연습하자. 네. 알았지? 핀으로 쏟아보면 이제 처음에 위기가 되게 많이 올 거거든. 네네. 그걸 극복하는 연습을 일단 하자고. 투어 프로 되려면 무조건 핀으로 쏴야 돼. 약간 오른쪽 돌아 들어온다. 쪽 온 그린은 됐겠다. 오케이, 나이스 온. 나이스 온. 아, 좋았어. 잘 쳤어. 사실은 그 테스트 라운드 때 그거 이제 영상에 물론 나갔지만 찍으면서 걱정되더라고. 우리 둘 다 프로 맞죠? 막 그러면서 바람 소리도 어마어마했는데 그건 우리 핑계잖아. 네. 이게 참 그린이 뿅처럼 찾기가 너무 어렵다. 이쯤이 지금 최저점이니까 우측으로 20cm인데 지금 내가 오늘 전반적으로 퍼팅 스트로크가 우측으로 밀린다는 건 백스윙이 안쪽으로 빠지고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기회가 이 정도면 온 건데 12걸음 이내는 거의 저는 기회가 없다고 보는데. 또 밀렸어. 스트로크 전반적으로 막 열리는구나. 연습해야 돼. 오늘 사실 퍼팅 스트로크 하나도 안 하고 들어왔잖아. 네. 자, 서민수 프로 버디 퍼. 세 번째 샷. 와, 나이스 버디. 브레이크 진짜 잘 봤어. 와, 완벽했어. 와, 햇빛이 일본어인데 최고. 야, 버디를 사실은 뭐 버디를 맞는다는 표현은 너랑 나랑 내기를 할 텐데, 근데 그런 버디는 눈이 시원해. 완벽했잖아. 네. 그죠? 자, 562 야드야. 저기 뒤에 벙커 300 넘을 것 같지? 320, 20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치면 될 것 같아. 네. 먼저 치시네. 아니, 네가 아. 거리 짧으니까. 아, 근데 나 저기까지 갈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어, 아, 그럼. 아닌 것 같아? 취해도 될 것 같아. 아, 시간 좀 세이브 하려고? 네. 근데 그러다가 저 아저씨들이. 네. 화내. 그럼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럴 수 있어. 어? 터? 나가셨다. 네. 저 그럼 벙커 보고 칠게요. 터지는 거 조심하고. 막는 거 잘하고. 이번에 터지는 거 조심하라고 그래. 뭐 괜찮아. 잘 쳤는데. 터지는 거 조심하라고 그랬더니 우리가 이걸 막았거든? 근데 중간이 없어 지금. 네. 열든지 닫든지. 그러니까 운전한다는 느낌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뭐 아직 면을 안 땄으니까 왼쪽으로 저는 치겠습니다. 저는 티샷에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진 않아요. 왜 옥선생은 연습 중에 그렇게 안 하나 그런데
느낌이 올 때는 그냥 딱히 연습 중 하지 않습니다. 들고 가슴으로. 쉬어. 좀 덜 맞긴 했는데 방향은 좋았어. 러프 같기도 하고 플로이 같기도 하고. 내 이 스윙 패턴은 파5에서는 2온을 안 가. 오버라인 정도 걸리지 않으면 절대 2온 안 가거든? 네. 근데 이건 뭐 560 이하드니까 그럴 리가 없으니까 티샷에 별로 큰 의미 두진 않지. 살리기만 하지 않겠지. 562 야드인데 지금 270 정도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한 290 정도 날아온 것 같은데 그래도 무리를 하지 않습니다. 전 2온이 될 상황이 아니라면 또 그린 주변에 가면 장애물이 많고 하니까 한 200 야드 정도만 쳐서 56도 웨지로 공략할 수 있는 걸 가야 되는데 평골 스윙을 하면 내가 어떻게 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별로 없어서 그쪽만 바라보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있는 쪽보다 그 왼쪽 카트 쪽으로 봐서 대각으로 열릴 수 있게 치겠습니다. 그리고 쭉 가서 네. 생각보다는 약간 오른쪽으로 밀리긴 했지만 그래도 세컨샷이니까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민수가 걱정이에요. 민수가 지금 왼쪽으로 저보다 당겨지면 막창이 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됐어? 살았어요. 아 살았어? 네. 자,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그 몇 나와? 240. 240m면 민수가 3번으로 보면 몇이지? 230, 40 치고. 아, 40 정도면 이제 거의 다 가는 거잖아, 그지? 네. 근데 이제 핀으로 직접 쏘자니 오른쪽 벙커가 걸리는데. 어차피 우드는 핀으로 공략하는 라인이잖아. 네. 그래서 만약에 팝5 세컨 들어갈 때는 그린 센터? 왜냐면 센터가 가장 안전하거든. 네. 그래서 운 좋으면 이글, 나쁘면 뭐 버디까지 할 수 있겠고요. 핀이 거의 가운데나, 핀이 거의 센터인 것 같아. 네. 선인장 약간 우측보면 될 것 같아. 근데 이제 우려할 게 뭐냐면 네가 지금 막아치니까 지금 왼쪽으로 당겨졌단 말이야. 조심해야 돼. 너무 많이 막아. 그리고 이렇게 라이가 좋을 때, 놓여있는 상태 라이가 좋을 땐 가도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우드 안 잡는 게 좋습니다. 벙커겠는데요? 진짜 벙커 넘은 것 같아. 아, 벙커죠. 벙커 턱 턱 아래 진짜 스탠스가 좀 힘들겠다. 야, 헤드 차이가. 근데 샷은 진짜 좋았어. 근데 여기선 충분히 버디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네네. 자, 나는 너무 안전하게 쳤다. 근데 안전하게 치다가 큰일 날 뻔했어. 난 이게 페어웨이인 줄 알았더니 벙커를 살짝 넘어온 러프네요. 이제 이럴 때 고민을 많이 해요. 그냥 흉골 스윙으로 갈 거냐? 그럼 탄도가 이제 낮게 날아가거든요. 이게 내리막이 돼 있기 때문에. 아니면 플라잉 웨지식으로 해서 쭉 위로 공을 인위적으로 띄울 거냐인데 핀이 센터에서 오른쪽에 꽂혀 있기 때문에 핀보다 약간 왼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리막에서 스윙을 해봤을 때 어디 떨어지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약간 오른쪽에 떨어지니까 그 떨어지는 포인트에다 공을 놓고 들었으면 그냥 흉골. 핀 방향. 잘 떨어져서 그린에 올라간 것 같아요. 올라간 것 같아요. 일단은 버디 출발 해보겠습니다. 네. 약간 오르막이어서 공이 더 띄어질 것 같아서 약간 그린 앞에 떨어지면 계속 굴러갈 것 같거든요. 이거 플라잉으로 쳐야 돼. 페이스 투 페이스. 자꾸 스트로크에 신경 쓰지 말고 감정을 실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던져지겠다 하고 잘 받으세요 하고. 부드러워요. 런도 좋을 것 같아. 야, 너무 떴다. 괜찮아. 나보다 나. 14걸음. 약간 오르막이에요. 약간 오르막이어서 지금 이쪽으로 왔다가 이렇게 하는 더블 브레이크이기 때문에 약간 이제 스트레이트 보면 되고 오르막 봐서 16걸음, 40cm. 사실은 투어 프로들은 이 정도 거리도 집어 넣으려고 덤비죠. 근데 저는 3단위, 그러니까 제가 369를 본다고 하면 9걸음이고 4단위를 본다고 하면 12걸음 정도. 좀처럼 욕심을 안 내는 편인데 14걸음 오르막이니까 16걸음. 이건 오르막 브레이크 좀 있어 보이는데 40cm. 야, 정말 파하려고 그냥 아예 대놓고 준비하고 치는 사람처럼 그렇게 치고 있어. 야, 퍼팅도 안 했더니 정말 감이 없다.
나이스 파.